우리나라에도 큰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있었나요? 오늘날 이웃나라 일본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지리적으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는 일본은 항상 지진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 이에 비해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진도 3도 이하의 약한 지진이 발생한 적은 있어도 일본과 같은 큰 지진은 없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지진에 관련된 기록이 많이 보이며 그 피해도 매우 컸다. 조선 영조 때 홍봉환 등이 엮은 동국 문헌비고를 보면 큰 지진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신라 유리왕 11년에 경주에서 땅이 갈라지면서 물길이 치솟았던 사건을 시작으로 조선의 고종 35년까지 지진이 200여 차례나 발생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최대 피해 기록은 신라 해공황 15년에 일어난 지진으로 경주의 집들이 무너져 깔려 죽은 사람이 1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고려 충선왕 3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수령궁에 있는 임금의 자리인 영상이 반으로 갈라졌으며 물이 치솟고 담장이 무너져 행인이 깔려 죽는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조선 중기의 문인 어숙권의 수필집인 회관잡기에는 중종 13년에 일어난 지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잠깐 동안에 땅이 네댓 번 진동하고 밤에 우레소리가 일곱 번 나더니 인가의 노구르시며 쇠붙이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연이어 열흘 동안 땅이 흔들렸다. 그러자 한양 오부의 관원들이 마을을 돌며 사람들을 집 밖에서 자라고 했다. 집 안에서 자다가 깔려 죽을까봐 염려했던 것이다. 이럴 때면 사람들은 세상이 끝날 것이라 하여 술과 음식을 탕진하고 재산을 날리는 이가 많았다고 한다. 말세라 받아들일 정도로 큰 지진이었던 듯 하다. 지진과 함께 발생하는 것이 화산 폭발이다. 북쪽에 있는 백두산, 제주도 한라산, 울릉도 성상봉이 모두 화산이다. 이 화산들은 지금은 활동을 멈춘 화산이라고 할수 있지만 멀리는 1000년 전, 가까이는 300년 전까지 폭발을 했다는 기록이 전해온다. 제주도의 한라산에서는 고려 목정 5년과 10년 두 차례나 화산이 폭발했다고 한다. 백두산에서 마지막으로 화산이 폭발한 것은 조선 숙종 28년이다. 오시에 천지가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때때로 붉고 노란 불길이 먹구름과 더불어 솟아나는데 유황래가 코를 막고 마치 술 속에 들어있는 듯 뜨거운 열을 감당할 길이 없었다고 한다. 사경쯤에 이르러서야 멎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온 들판이 울퉁불퉁 숯밭처럼 되어 마치 조개를 굽는 불판 같았다며 가까이서 화산 분출을 목격한 기록이 남아있다. 이러한 지진과 화산 폭발은 지각변동에 의한 자연적 현상인데도 우리 조상들은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것을 자신이 부덕하여 생긴 일로 여겼다. 따라서 임금과 지진의 피해를 입은 고을의 수령은 반찬술을 줄이고 음악과 여색을 피했으며 감옥문을 열어 죄수를 방면하는 등 행동을 삼가하고 선행을 베풀어 하늘의 노여움을 풀려고 노력했다.